말씀 나누겠습니다. 사사기 세 번째, 복임에서 우는 자들, 사사기 2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시죠.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에 이르러 가로되, 내가 너희로 애굽에서 나오게 하고 인도하여 너희 열조에게 맹세한 땅으로 이끌어왔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에게 세운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 거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며 그들의 단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였도다. 그리하면 어찌미뇨?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름해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이름하여 복임이라 하니라. 무리가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아멘. 우리는 지난주까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가나안 거민들을 다 쫓아내지 않은 이유들을 고찰해봄으로 해서 인간들의 그 세상 사랑이 얼마나 집요한 것인지를 공부했습니다. 심지어 사사기 1장 마지막에는 단지파가 정복하라고 보냈더니 아모리 사람들에게 산으로 쫓겨 올라가는 사건까지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못 내려옵니다. 가나안 족속들을 다 몰아내고 하나님의 그 약속의 땅을 정복하기는커녕 그 적들을 남겨뒀다가 산으로 쫓겨 올라가는 지경까지 경험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사자를 이스라엘에게 다시 보냅니다. 그 여호와의 사자는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주어서 모세에게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보내신 분이에요. 여호와의 사자는. 뿐만 아니라 그 사자는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 전쟁에도 투입이 된 하늘의 사자입니다. 출애굽기 3장 1절 보세요. 모세가 그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무리를 치더니 그 무리를 광야 서편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의 이름에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가로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는 동시에 여호와께서, 잘 보세요.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났는데 성경이 갑자기 그 여호와의 사자를 여호와라고 부르고 있죠.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모세야 모세야 하시며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말라. 너의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 여호와의 사자가 여호와이기도 한데요. 그러면 여호와에 의해 보내진, 사자라는 단어가 보내진 자란 뜻이잖아요. 여호와에 의해 보내진 여호와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사자는요. 사사기 6장의 기드온의 이야기에서도 그 여호와의 사자가 등장합니다. 분명 기드온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셨는데 기드온에게 말씀하시는 분은 여호와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똑같이 역시 여호와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여호와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은 2000년 전에 한 번 이루어진 게 아니라 사실은 이 천지가 창조되었을 때부터 하나님의 성육신은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은 이 시간과 공간 속에 절대 갇힐 수 있는 분이 아닌데 그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신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성육신은 시작된 거란 말입니다. 그리고 그 역사 내내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은 우리 인간을 쫓아다니면서 역사를 하셨던 거예요. 그게 이제 하나님의 사자로 때때로 우리에게 이렇게 소개가 된 것이죠. 하나님은 그 여호와의 사자를 이스라엘의 가나안 진군의 그 과정 내내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함께하게 하셨고요. 그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여호와의 사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끌고 가게 한다 그랬잖아요. 누구를 보내서?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서. 그러니까 불기둥과 구름기둥은 누구? 여호와의 사자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이 출애굽기의 그 과정에서 출애굽 과정에서 불기둥이 잠깐 뒤로 물러갔던 적이 있었죠. 홍해 앞에서. 마찬가지로 갈릴리 바다에서 제자들을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게 하시면서 예수님이 잠깐 뒤로 빠지잖아요. 그게 같은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은 바로 예수를 상징하고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신약의 그런 복음서의 내용도 이해가 가는 거예요. 그렇게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하나님이 계속해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고요.
가나안 정복 전쟁에도 앞세우실 것이다라고 그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가 가나안 정복 전쟁의 주체인 거예요. 출애굽기 23장 20절 보십시오.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로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너희는 삼가 그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내가 사자를 네 앞서 보낼 것인데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많이 들어본 말이죠? 그의 말. 모세가 나와 같은 선지자를 하나님이 세울 것인데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했던 그 내용과 똑같은 내용이 등장하는 거예요. 너희는 삼가 그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가 너희 허물을 사하지 아니할 것은 내 이름이 그에게 있음이니라. 네가 그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나의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네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네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 나의 사자가 네 앞서 가서 너를 아모리 사람과 헷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수 사람에게로 인도하고 나는 그들을 끊으리니.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하나님께서 예수를 보내요. 그 전쟁을 치르겠다고 하시는데 그러면 그 전쟁은 지금 예수가 하시는 전쟁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족속을 몰아내지 못했다고 하나님이 그들을 나무라시면 돼요 안 돼요? 하나님이 예수를 앞장세워 그 전쟁을 치르겠다고 하셔놓고 그래놓고 당신이 쫓아내지 않으셨어요. 그래놓고는 이스라엘에게 너희들 왜 안 쫓아냈어? 하고 야단을 친단 말입니다. 뭐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잖아요. 24절 너는 그들의 신을 숭배하지 말며 섬기지 말며 그들의 소위를 본받지 말고 그것들을 다 훼파하며 그 주상을 타파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 병을 재하리니 네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잉태치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내가 내 위엄을 내 앞서 보내어 너의 이를 곳에 모든 백성을 파하고 너의 모든 원수로 너를 등지게 할 것이며 내가 왕벌을 내 앞에 보내리니 그 벌이 휘족속과 가나안족속과 해족속을 내 앞에서 쫓아 내리라. 그러나 그 땅이 황무하게 되어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희를 해할까 하여 1년 안에는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고 네가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내가 그들을 네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라. 내가 너희 지경을 홍해에서부터 블레셋 바다까지 광해에서부터 하수까지 정하고 그 땅의 거민을 내 손에 붙이리니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낼지라. 너는 그들과 그들의 신과 언약하지 말아라. 그들이 내 땅에 머무르지 못할 것은 그들이 너로 내게 범죄케 할까 두려움이라. 내가 그 신을 섬기면 그것이 너의 올무가 되리라. 앞뒤가 안 맞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다 쫓아내줄게 라고 얘기해놓고 그래놓고는 가나안에 들어가서는 왜 이거 했어? 왜 저거 했어? 왜 이거 안 지켰어? 계속 나무라세요. 어떤 이유가 있을 거란 말입니다. 거기에 여러분의 인생이 들어있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은 반드시 그걸 알고 가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자를 보내어서 가나안 거민들을 모두 쫓아낼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당장 다 쫓아내지는 않을 거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는 그 남겨진 가나안 사람들의 신과 언약하지 말아라 라고 당부를 하세요. 왜냐하면 그 가나안의 신, 즉 이 세상 신을 섬기게 되면 그것이 이스라엘의 올무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가나안의 신과 가나안의 매력에 그 문명에 그 매력을 느낄 것을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아셨죠. 그러니까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죠. 그런데 왜 가나안 거민을 남겨두신 것일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족속들이 꼭 해가 되는 족속이라면은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서기 전에 이미 싹 정리를 해주셨어야 옳잖아요. 그런데 분명히 그 가나안 거민들의 문명과 그들의 힘과 그들이 갖고 있는 많은 환경들을 이스라엘이 좋아할 것을 아셨는데 그냥 남겨두세요. 내가 남겨둘 거야 라고 말씀까지 하시면서 남겨두세요. 그러면서 그걸 사랑하면 안 된대요 또. 그럼 죽여버릴 거야 또 이렇게 협박을 하세요. 여러분 그게 여러분의 세상 살입니다. 거기에서 매력 느끼면 안 돼요. 그거 좋아하면 안 돼요. 안 되는데 하나님이 물어 하고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 한번 물어봐. 아담아 선악과 한 입 베어 물어봐 라고 동산 중앙에다 심어 놓으신 것처럼 우리에게 세상을 물어 라고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 알으라고. 야 이건 맛있는 건 줄 알았더니 아니네 배우라고요. 하나님의 목적은 그거예요. 먹지 마가 아니라 왜 너는 이걸 먹으면 안 되는지 아니를 가르치시는 거란 말입니다. 먹지 마가 목적이라면 하나님이 안 먹이시면 돼요. 못 먹게 만들면 돼요. 그러면 로봇 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벗으로 삼으신다고요. 벗, 자녀, 백성. 그래서 그들은 이성과 인격을 소유한 채 반드시 왜 이걸 먹으면 안 되는지를 배워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반드시 세상을 먹어봐야 돼요. 예수를 믿고 난 후에도요. 그래서 여러분이
겉으로는 멀쩡하게 연극들 하고 계셨지만 그렇게 하루에도 12번씩 세상을 덥석덥석 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괜찮아요. 사람들 앞에서 쇼하지 마세요. 나는 절대 안 물어. 난 예수 믿고 한 번도 세상을 먹어본 적이 없어. 거짓말하지 마세요. 오늘도 12번 물고 왔잖아. 인간은 이 땅에서 그렇게 예수처럼 성자가 되어 사는 게 아니라 왜 우리에게는 예수가 꼭 필요했는가를 배우고 가는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업그레이드 시켜서 하나님께 잘했죠? 라고 가져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그걸 자꾸 성화론이라고 이야기를 해서 그게 괜찮은 교리인 것처럼 그렇게 포장을 하는 게 오늘날 개혁주의인데 그거 잘못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부자 청년에게 어려서부터 율법을 다 지켰던 너의 그 과거, 그게 그에게 돈이었거든요. 그가 돈을 의지하여 이 세상에서 뽐나게 한번 살아보겠다라는 똑같은 마음으로 그가 율법을 지킨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에게 돈 다 버리고 와라 라고 한 말씀이 뭐였냐면 네가 어려서부터 지킨 성화 다 버려라라는 뜻이란 말입니다. 그게 내 자랑으로 차곡차곡 쌓여졌을 때 여러분 그거 버리라고 그러면 버리겠어요? 바리새인들이 그래서 죽인 거예요, 예수님을. 어려서부터 자기는 죽을 고생하면서 율법 다 지켰는데 하나님이 그거 아니래, 오더니. 니는 다 마귀 새끼들이라고 그러고 독사의 자식이라 그러니까 왜 나의 성화를 네가 무시해 하고 예수님을 죽인 거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화를 이루어서 하나님께 가는 게 아니라 내가 이루어낸 성화는 하나님 앞에서 쓰레기군요를 알고 하나님, 그분이 직접 예수를 통하여 내 안에서 이루어내는 진짜 성화를 감격 속에서 그냥 감사하면서 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져갈 건 아무것도 없다니까요. 우리는 예수만 갖고 가면 되는 거예요. 예수만. 그래서 그걸 복음, 굿뉴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떠난 존재들의 이기적 악마성을 가나안에서, 바로 성도가 사는 이 세상에서 폭로하세요.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 폭로하세요. 그리고 그들의 이기적 악마성이 열매 맺는 이 땅의 소산들이 어떤 것인지 알게 하기 위해서 가나안 족속들을 놔두시는 거예요. 남겨두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가나안의 신을 보여주세요. 가나안의 문명을 보여주세요. 가나안의 철병거를 보여주세요. 수동식 전화가 있는 데에 가서 최첨단 아이폰을 들고 있어 보세요. 저거 뭐야? 하나님이 지금 수동식 전화를 쓰고 있는 이스라엘에게 철병거를 보여주셨어요. 아이폰을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사울왕 때 이때로부터 한참 뒤인 사울왕 때 그때 칼이 몇 자루밖에 없었어요. 나라 전체 사울이 하나 갖고 있었고 장군 몇 명이 칼 몇 자루 갖고 있었어요. 그러면 적어도 이때는 청동기예요. 청동기도 안 될지도 몰라. 석기. 근데 이들이 가나안에 딱 들어갔더니 철병거가 있었다니까요. 칼 정도가 아니라 탱크가 있었단 말입니다. 그걸 어떻게 버려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이 세상에 좋은 거 재밌는 게 얼마나 많은지 계속 보여주세요. 보여주질 말지 차라리. 계속 보여주세요. 이 땅에 살게 하세요. 아예. 그러면서 먹으면 안 된다고 그러니 약 올리는 거죠 이게. 여러분은 그걸 반드시 먹게 되어 있어요. 취미, 레저, 이 세상의 힘, 가치 이런 게 전부 우리 마음을 지금 사로잡고 있잖아요. 그걸 지금 우리가 먹는 거예요. 먹고 있는 거예요. 가나안의 문명을 우리가 먹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여러분에게 달콤하기만 하고 좋기만 하고 그것이 그걸 먹는 게 기쁘기만 하면 여러분은 성도 아니에요. 내가 내 소원대로 그걸 먹었는데 이게 왠지 나에게 불편해져야 돼요. 하나님은 그걸 우리에게 경험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가나안의 신, 세상의 우상을 덥석 물어버린 그 삶이 얼마나 허황된 것이며 패역한 것인지를 경험하면서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의 그 자신들의 진짜 자유를 어떻게 올가매는 올무가 되는지를 처절하게 맛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인간들의 악마성이 폭로가 되고 인간들의 무력함이 폭로됨과 동시에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가 공고히 서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그래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었구나. 그거 없으면 우리는 안 되는 것이구나. 그거 배우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출애굽에서부터 광야 교회, 가나안 정복 전쟁의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이루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 걸로 봐서 에덴 동산의 선악과는 하나님의 작정 속에서 인간이 먹게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절대 먹으면 안 되는 걸 인간이 먹는 바람에 하나님이 깜짝 놀래갖고 역사를 만드시는 게 아니라 그 모든 건 하나님의 작정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죠. 한치 앞에 일도 내다보지 못하는 그런 하나님.
그래서 황급히 다른 계획을 세워야 하는 그런 하나님을 어떻게 믿으실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은 단 하나,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올바른 자기 인식과 올바른 하나님 인식인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다라고 제가 주일날 말씀드린 거예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 종교는 인간이 자기의 유익을 위해 자기의 미래에 되고 싶은 나를 위해 신을 얼리고 달래서 자기가 원하는 걸 얻어내는 게 종교지만 기독교는 하나님의 자기 계시이고 성도의 올바른 하나님 인식인 거예요. 그걸 통해 뭘 얻어내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종교가 아닌 거예요, 기독교는. 기독교는 하나님의 revelation, 자기 계시라니까요. 그리고 그 계시에 의해 인간이 하나님을 인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그래서 우리 인간은 그 앞에서 티끌릴 수밖에 없구나. 그러니까 말 잘 들어야지. 휘브리스, 어떻게 교만의 자리로 우리가 올라가겠는가? 안 된다. 이거 배우고 가는 거예요. 본문 1절을 보시면요. 그러한 하나님의 계획을 수행하는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음에 이르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길갈은 이스라엘이 요단을 건너자마자 가장 먼저 당도한 가나안 초입이죠. 요단 건너자마자 거기가 길갈이에요. 하나님은 그곳에 열두 돌을 쌓게 하셨고 그곳에서 이스라엘에게 할례를 명령하셨어요. 그 열두 돌은 어디서 갖고 온 거예요? 요단 동편에서. 그래서 그 열두 돌을 짊어지고 요단 서편으로 요단을 마른 땅처럼 건너서 요단 서편 길갈에 기념으로 세워놔요, 그거를. 그런데 왜 성경이 여호와의 사자가 바로 그 길갈에서부터 왔다라는 표현을 하는 것일까요? 먼저 여호수아서의 길갈로 가봐야 그 이유를 조금 알 수 있겠죠? 한번 가보죠. 여호수아서 4장 4절 보세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매 지파에 한 사람씩 예비한 그 열두 사람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들어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대로 각기 돌 한 개씩 취하여 어깨에 메라.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 자손이 물어가로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었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영한 기념이 되리라 하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수아의 명한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수를 따라 요단 가운데서 돌 열두를 취하여 자기들의 유숙할 곳으로 가져다가 거기 두었더라.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열두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 있더라.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서 나오며 그 발바닥으로 육지를 밟는 동시에 요단물이 본 곳으로 도로 흘러 여전히 언덕에 넘쳤더라. 정월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서 여리고 동편 지경 길갈에 진침해 여호수아가 그 요단에서 가져온 열두 돌을 길갈에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일러 가로되 후일에 너희 자손이 그 아비에게 묻기를 이 돌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자손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 물을 너희 앞에 마르게 하사 너희로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으로 여호와의 손이 능하심을 알게 하며 너희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토록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시켜서 길갈에 열두 돌을 쌓으라고 하신 이유가 나오죠.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너게 된 건 순전히 하나님의 그 언약궤에 의해서였음을 잊지 말라는 취지에서 요단강 가운데에서 마른 돌을 건져다가 요단 서편에다가 세워놓은 거예요. 그런데 그 요단이 어떻게 갈라졌어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들어가면 갈라지고 그 언약궤가 가운데 서 있을 동안 갈라져 있었는데 언약궤가 서쪽으로 딱 나오자마자 물은 다시 합쳐졌어요. 그러니까 그 요단강은 이스라엘이 어떤 노력을 해서 그들이 열심히 무언가를 해서 갈라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궤, 즉 하나님의 언약에 의해서 왜 아브라함에게 이미 430년 전에 언약을 하셨잖아요. 네 후손들이 애굽에 들어갔다가 반드시 나와서 가나안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는 약속을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하셨기 때문에 그 언약궤가 앞장을 서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앞장을 서는 게 아니라 언약궤, 하나님의 언약이 앞장을 서고 그리고 이스라엘이 뒤를 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전쟁은 하나님의 언약이 하나님에 의해 성취되는 것으로 치러지는 것이지 이스라엘이 거기에 무슨 힘을 보태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기 위해 길갈에다가 돌 12개를 요단강에서 갖고 온 돌 12개를 세워놓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전쟁이었다라는 것을 너희들 명심해라. 언약이 다시 재확인되며 그 언약이 강화되는 거야. 길갈에서. 그게 길갈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그 길갈에서는 하나님께서 할례를 또 하라고 명하셨어요. 그러니까 길갈은 요단강에서 갖고 나온 돌 12개가 세워져 있는 곳이고 그 의미는 지금 설명해 드렸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할례를 하라고 명하신 곳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에 들어가자마자 전부 할례를 당한 곳이란 말이에요. 여호수아 5장 1절 보세요. 요단 서편에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네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의 연고로 정신을 잃었더라.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노중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오직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노중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음이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치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준마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로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심에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행하였더니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치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었더라. 온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피람에 백성이 진중 각처소에 처하여 낮기를 기다릴 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날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굴러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고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 소산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복궁 곡식을 먹었더니 그 땅 소산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열매를 먹었더라. 구절을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할례를 명하신 것은 애굽의 수치를 굴려버리기 위함이라고 하세요. 애굽의 수치란 애굽화되어버린 하나님 백성들의 더러움을 말하는 거예요. 그 애굽의 수치를 제거하시는데 할례를 행하게 하신다라는 건 그 이스라엘의 그 옛 존재 전체를 부정해버리는 거예요. 애굽의 수치를 굴러가게 하시는데 그 애굽의 수치를 굴러가게 하는 방법으로 할례를 행한다는 건 그 이스라엘의 전 존재가 타락했다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당시에 할례를 행한다는 건 생식기를 자른다는 의미가 있었거든요. 양피를 벤다라는 게. 그때 당시에 생식기를 자른다는 의미는 인간의 전인, 전 존재를 부정하는 거예요. 니네는 죽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게 애굽의 수치가 굴러가는 길이에요. 유일한 길이에요. 죽어야 돼요, 인간은요. 고쳐서 못 쓴단 말입니다. 그게 할례예요. 그건 곧 선악과를 따먹고 선악의 주체가 되어버린 그런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옛사람, 그 육의 소멸을 의미하는 거예요. 육의 소멸. 그게 할례예요. 육의 소멸이 되지 않은 자는 가나안에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초입에서 잘라버리는 거예요. 죽여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바로 그렇게 점철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옛사람이 죽는, 계속해서 여러분 전체가 할례당하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할례당한 것처럼 여러분의 전인이 할례당하는 삶이 여러분의 인생이에요. 신앙생활입니다. 근데 그걸 자꾸 살려달라 그러잖아요. 오늘날 교회는. 그 죽이는 게 신앙생활인데 골로새서 2장 11절 보세요. 제 이야기가 아닙니다.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적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할례와 세례의 정신은 똑같은 겁니다. 죽였다가 살리는 거예요. 근데 그 할례가 뭘 하는 거래요? 육적 몸을 벗는 거래잖아요. 육이 죽는 거예요. 그럼 육적 몸이 뭐예요? 어디에서 그게 처음 생겼죠? 육적 몸. 그 단어가 어디 나오는데? 우리 창세기 공부했잖아요. 창세기 6장으로 가보세요. 1절.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이거예요. 육체가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나님의 신이 떠나버린 움직이는 고기 덩어리가 육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없는 모든 인간은 다 육이에요. 육체. 거기에 할례가 가해져야 그게 살아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인본주의자들은 모든 존재가 다 살았다라고 가정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음만을 외치는 자들을 욕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너무 편협하고 배타적이고 왜골수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만 존귀한 존재냐?
그래서 거기서 종교다원주의 같은 게 나오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인간을 사랑하는 인간의 마음에서 그런 이단 사설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건 실제로 인간이 인간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인간이요. 그 자존심 놓기 싫으니까 인간에 대한 사랑으로 변종 사랑을 내어놓는 거예요, 인간들이. 한마디로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어보겠다고 선악과를 따먹어버린 상태의 아담. 그게 바로 육인 거예요, 육. 그건 죽어야 된단 말이에요. 인간이 그 육의 상태에 머무는 한 제한된 시간 동안, 왜 제한된 시간이에요? 제한된 시간. 하나님이 모든 인간에게 하나님의 제한된 생명력만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고개 사라지면 이 존재는 영원한 죽음으로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 하나님의 생명력을 다른 말로 복이라고도 해요. 바라크예요, 그게. 그래서 인간이 존재하는 동안에 하나님의 복 생명력으로 존재해요. 살아는 있는데 그들은 결국 영원히 죽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영원히 죽을 것이기 때문에 그냥 그들을 죽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렇게 인간들이 살아서 움직이고 있는 것 또한 하나님의 생명력이 요만큼이라도 제한적으로 들어있기에 존재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이 영원히 살려내지 않으면 죽은 거예요, 그게. 한시적으로 사용되다가 그냥 죽는 거예요. 그게 인간들의 세상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찾아오셔서 바로 그 육을 죽여버리고, 그 육을 죽여버리고 영원한 생명을 담을, 왜? 인간의 육은 하나님의 복을 거절하는 육이거든요. 나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요 하고 선악과로 이만큼을 채워놨기 때문에 그 육이 살아있는 한 그 육신은 반드시 죽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걸 죽여버리고 새 몸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몸 안에 이걸 완전히, 이 육이 비워진 그 몸 안에 하나님의 생명력을 부어서 가득 채워버리는 것입니다. 그걸 영생이라 그래요. 그게 천국의 삶인 것입니다. 그렇게 인간은 그 육의 몸을 입고 있는 동안, 그리고 그 육의 몸이 하나님의 은혜로 죽어가는 동안 그 육의 실체와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삶 속에서 경험하고 자각하는 거예요. 아, 육의 한계라는 게 이거구나. 이런 거구나.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은혜를, 생명력을 받지 않으면 우리는 결국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처참하게 가는 것이겠구나를 성도가 육의 몸이 죽어가는 그 과정을, 신앙생활을 겪으면서 자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힘든 것입니다. 그걸 고난이라 그래요. 그렇게 할례는 그러한 인간의 모든 육적 가능성을 다 소멸해버리는 상징적인 의식이에요. 그리고 그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육적 몸을 벗기 위해서는 육신이 다 죽어야 돼요. 조금만 죽이면 안 돼요. 완전히 죽여야 돼요. 그런데 그러한 육의 몸을 벗는 그 일을 하는데 할례만 행하라 그랬단 말이에요. 죽이지 말고. 그리고 그 흔적이 하나님의 언약의 흔적으로 당신의 백성의 몸에 남게 하셨어요. 그 말은 너는 할례 받아 육적 몸을 죽인 자다라고 쳐주겠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속성인 공의가 충족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누군가가 그 진짜 할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자격이 있는 어떤 이가.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 할례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받을 세례가 있다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요한의 세례를 받고 난 이후에도. 그게 십자가 세례거든요. 그게 예수님이 받으신 할례예요. 예수님이 쪼개지신 거예요. 창세기 15장에 하나님의 언약이 실제로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거죠. 이 언약이 깨지게 되면 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는 이 언약 당사자는 반드시 이 쪼개진 고기처럼 죽어야 한다가 창세기 15장의 언약이었잖아요. 그 언약이 인간에 의해 깨졌잖아요. 하나님이 쪼개지시는 거예요. 니들이 어떻게 하더라도 나는 내 언약을 반드시 성취하신다가 바로 십자가인 거예요. 할례. 그 할례라는 단어의 의미가 쪼개다잖아. 쪼개다잖아요. 언약이라는 단어도 쪼개다예요. 똑같은 단어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에 의해서 거저 살아나는 거예요. 그게 할례인 것입니다. 보세요. 그러면 길갈은 뭐예요? 인간들의 가능성이 완전히 부정당하는 곳이 길갈이에요. 요단을 건넌 것도 하나님의 언약이 한 거고, 그들이 할례 행한 자로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는 것도 하나님의 언약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길갈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열심이 오롯이 드러나고 인간 측의 가능성이 완전히 묵사발되는 곳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재확인되고 강화되는 곳이야. 그 할례 언약이 누구에게 제일 먼저 주어져요? 아브라함에게 주어지죠. 그 할례 언약에 의해 태어난 자가 이삭이에요.
그러니까 말은 막대기처럼 죽어있던 아브라함과 사라의 몸에서 죽음이에요. 그거는 죽었는데 하나님의 언약, 약속이 임하자 거기에서 생명이 태어난 게 이삭이잖아요. 그래서 난지 8일 만에 처음 할례를 받은 게 이삭이에요. 할례 언약은 그런 거란 말입니다. 없음에서 하나님의 언약이 임하자 그게 말씀이 능력이 되어서 있음이 태어나는 거예요. 그게 교회의 탄생입니다. 그걸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이걸 성경이라고 하셔야지 뭐 캘비니즘, 알미니언주의 이런 걸로 나누려고 하지 마세요. 제발. 저 캘비니스트 아니에요. 사람들이 자꾸 뭐 캘빈주의, 캘비니스트 그러는데 그게 뭔지도 모르면서 그따구 소리도 하고 앉아있어요. 저는 성경주의예요. 캘빈주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를 살린다. 그 언약만이 우리를 살릴 수 있다는 것은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지 칼빈이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우리 직분자들 성경 공부할 때 6개월 동안 기독교 강요 공부하면서 제가 기독교 강요를 얼마나 때려 부셨는데요. 제가 왜 켈빈주예요? 그렇게 할례를 받은 자들은 인간의 육적 가능성을 모두 부정당하고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 존재하고 끌려가는 은혜의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걸 성도라고 해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하필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할례를 하게 하시는가? 그 길갈의 이야기가 나오는 여호수아 5장 1절을 보면 그때 상황이 어땠는지가 자세히 나오는데 한번 보세요. 이때 할례를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여러분이 한번 판단해 보세요. 여러분이 갖고 계신 선악 구조로. 요단 서편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들의 모든 왕이 가나안 일경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네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의 연고로 정신을 잃었더라. 모든 왕이 다. 그럼 병법을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은 이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밀고 갔어야죠. 한 번에 끝낼 수 있어요. 정신이 나갔어요 다. 소문만 듣고도. 그런데 거기서 할례를 다 해버리면 어떻게 해요? 전투력 제로로 만들어버리시는 거예요. 아니 거기서 갔으면 이겼어요. 근데 하나님이 건너자마자 전투력 제로. 남자들 장정들은 전부 나와라 그러고 다 잘라버렸어요. 그것도 돌칼로. 무딘 돌칼로요. 죽은 거예요. 며칠 동안. 왜 그랬을까요? 전쟁은 가나안 정복 전쟁은 니들 힘으로 하는 거 아니다를 또 한번 보여주시는 거예요. 어디서? 길갈에서요. 그러니까 보세요. 길갈이 어떤 곳이에요. 완전히 인간들은 묵사발당하고 하나님의 영광만이 옳다고 명료하게 드러나는 곳이 바로 길갈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동안에 우리의 편이 되셔서 우리의 전쟁을 도우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게 종교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서 보면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딱 건너자마자 군대 장관이 나타나죠. 여호와의 군대 장관. 근데 여호수아가 묻습니다. 너는 우리 편이냐 적군 편이냐. 그때 군대 장관이 뭐라 그래요? 당연히 니네 편이지 라고 말할 것 같은데 아니라 라고 이야기해요. 니네 편도 아니고 난 네 편도 아니고 적군 편도 아니야. 그리고는 대뜸 하는 말이 신발 벗어라 그래요. 나는 여호와의 뜻을 행하러 왔는데 그 뜻이 뭐냐면 네 신발 벗기는 거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들은 전부 자기가 신이 되어서 자기가 원하는 것만 추구하면서 살아요. 이게 자기 신발 신고 가는 거예요. 베드로가 요한복음 마지막 장에서 예수님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대화를 하기 전까지 끝까지 자기 신발 신고 갔죠.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이제는 밖에서 내가 띠띠우고 너 네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끌고 갈 거야. 그게 신을 벗는 거예요. 신을 벗어라. 보세요.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만나자 야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나를 도우러 왔구나. 이제 저 군대 장관이 나를 조금만 도와주면 나는 이 가나안 일경을 전부 점령할 수가 있게 되었구나. 착각한 거예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하나님의 진짜 목적은 이까지 가나안 땅 점령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은 너를 점령하고 싶어 해. 네 신발 벗기고 싶은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 동안에 무슨 돈을 많이 벌어서 훌륭한 판사가 되어 대통령이 되어 하나님을 돕겠다라는 기특한 생각을 어서 버리세요. 그렇게 해서 무슨 하나님께 도움이 됩니까 여러분? 장로들이 대통령 될 때마다 아주 난 우리나라 꼴도 보기 싫어 죽겠어요 아주. 뭡니까 저게? 그렇게 해서 정말 기독교인이 아니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셨나요? 교회의 장로라는 분이 가장 높은 고지에 딱 올라갔더니 사람들이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냔 말이에요 지금. 오히려
욕만 바가지로 먹고 있잖아요. 무슨 인간들이 하나님께 도움이 됩니까? 한국 교회의 그 많은 재산이 정말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올바로 쓰여지고 있나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떻게 올바르게 쓰이고 있습니까? 이 세상의 힘이 무슨 하나님의 일에 도움이 돼요? 근데 실제로는 자기들이 갖고 싶은 거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에게 달래요. 그러면 내가 당신을 위해서 쓰겠다고 순구라. 하나님 갖고 조롱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이 불려지는 그곳에서 여호와가 모독을 당한다. 하나님의 전쟁은 바로 나를 정복하는 전쟁인 거예요. 어떤 대적들과 싸우시려고 그래요, 여러분? 3년 전에 죽은 동자 귀신하고 싸우실 거예요? 그런 귀신 없습니다. 우리는 마귀의 세력과 싸우는 건데 그 마귀의 세력 중에 그 괴수가 바로 내 안에 있다니까요. 그게 사도 바울의 말년의 고백이었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정복해 들어오시는 거지 어떤 다른 목적이 있는데 나를 도구로 쓰는 게 아니라 말입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은 그런 면에서 하나님의 교훈의 장이었던 거예요. 정복할 대상이 아니라. 그리고 그 가나안 정복은 사실 나의 정복 전쟁을 모형하고 있는 거예요. 길갈은 그런 곳이에요. 이제 곧 가나안 정복 전쟁을 치러야 할 이스라엘에게 이 전쟁은 너희들의 힘과 노력으로 치러지는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치러지는 전쟁이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라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던져진 곳이에요. 그리고는 얼마 안 있다가 여리고가 실제로 그렇게 무너졌잖아요. 그냥 뺑뺑 돌기만 했는데 그냥 지가 알아서 와르르 무너져 버렸어요. 오, 길갈의 메시지가 사실이구나 알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금방 아이성에서 어떻게 했어요? 아이성의 이야기는 우리가 사사기 첫 번째 시간에 살펴봤지만 그건 아간 하나의 실수가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 아간 안에 우리가 들어가 있는 거라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아간이라는 그 존재 안에 예수님을 집어넣어서 예수님을 죽이고 죽어야 할 아간이 그 아골골짝에서 다시 살아나는 새 언약을 성취하겠다라는 게 아간의 사건이라 그랬잖아요. 보세요. 인간은 금방 이건 닭대가리도 아니에요. 붕어도 안 돼요. 그래서 평생에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오, 또 들려주시오, 또 들려주시오 그러는 거예요. 수시로 잊어요, 우리는요. 아니, 듣고 나가다가 잊어버려요, 또. 사사기 2장이 바로 그 이야기를 그대로 반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임이라는 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그 복임이라는 지명이 이미 지어져 있던 곳이 아니에요. 거기서 이스라엘이 통곡했기 때문에 그 땅을 복임이라고 별명으로 삼은 거예요. 자, 길갈은 뭔지 알았죠? 그런데 보김이 뭔지를 알아야 길갈에서 여호와의 사자가 보김으로 왔다라는 그 어구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보김이라는 곳은 길갈에서 20km 정도 떨어진 곳인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이 거기서 제사를 지냈다 그러죠. 이스라엘이 제사를 지낼 수 있는 곳은 법궤가 있는 곳이어야 돼요. 그런데 사사기를 보면 그 하나님의 언약궤, 법궤가 있었던 곳은 베델이란 말입니다. 베델, 사사기 20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26절. 이에 온 이스라엘 자손 모든 백성이 올라가서 베델에 이르러 울며, 거기서 또 울었다는 단어가 나오죠. 이게 복임이거든요. 울며 거기서 여호와 앞에 앉고 그날이 저물들어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고 여호와께 물으니라. 그때에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거기 있고 어디에? 베델에 있단 말이에요. 언약궤가 베델에 있어요. 거기서만 제사를 지낼 수 있어요. 근데 LXX 70인역을 보면요. 그건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이에요. 알렉산드리아에서. 70인역을 보면은 요 사사기 2장의 복임이라는 단어가 어떻게 써있냐면은 울음의 장소라고 번역을 해놓고는 이어서 베델이라는 단어와 이스라엘의 집이라는 어구를 첨부해놨어요. 70인역에. 그러니까 70인역은요. 복임을 울음의 장소, 베델, 곧 이스라엘의 집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복임. 여기에서 이스라엘의 집은 이스라엘의 언약궤가 있는 성막을, 성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집. 그리고 베델은 그 성막이 있었던 곳이란 말입니다. 그곳을 70인역이 복임이라고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스라엘이 제사를 지내고 엉엉 울었던 그 장소가 어디란 뜻이에요? 원래의 지명이 베델이라는 거예요. 베델. 그런데 여호수아 8장 15절에 가면 한번 보세요.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이 그들 앞에서 거짓 패하여 광야길로 도망하며 그 성 모든 백성이 그들을 따르려고 모여서 여호수아를 따르며 유인함을 입어 성을 멀리 떠나니 아이와 베델에 이스라엘을 따라가지 아니한 자가 하나도 없으며 성문을 열어놓고 이스라엘을 따랐더라. 여호수아가 지금 두 번째 아이성을 공격하는 장면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을 매복해놓고 몇 명이 들어갔다가 패하는 척하고 도망 나왔죠. 그때 아이성 사람들이 다 따라 나왔단 말이에요. 그때 뒤에 매복했던 사람들이 확 가서 친 거거든요. 근데 아이성 사람들이 쏟아져 나오는 장면을 아이와 베델에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이성은 베델이라는 지역에 있었던 작은 성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와 베델은 같은 곳인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보김이라는 곳이 지금 어디를 설명하고 있는 걸까요? 아이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아이성의 그 실수가 또 한 번 재현되고 있다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길갈에서 보김으로라는 단어가 나오는 거죠. 길갈에서 여리고 무너뜨리고 아이성에 가서 완전히 왕창 깨졌던 그 이스라엘의 역사가 여기서 또 한 번 반복된다. 그 말은 이스라엘 성도의 인생은 계속 이렇게 점철되고 반복될 수밖에 없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에게 뭔가 대책이 필요하다를 가르쳐주는 거예요, 성경은요. 그런 거 하지 마가 아니라 너희들은 계속 이럴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너희들에게는 뭔가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건 속에서도 예수를 끄집어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사기 2장 2절 보세요. 본문 2절. 너희는 이 땅 거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며 그들의 단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였도다. 그리하면 어찌미뇨. 조금 남겨뒀잖아요. 그거 갖고 지금 하나님이 이렇게 삐지신 거거든요. 아이성에서 아간이 조금 남겼죠. 그거예요, 여러분. 조금이라도 남기면 안 돼요. 근데 그게 우리 힘으로 가능하냐고요. 우리의 육을 다 털어내는 게 우리 힘으로 가능하냐고요. 안 된단 말입니다. 한 99.999% 다 날려버리고 0.00001% 조금 남기면 지옥 가요. 그러면 너희 어떡할 거냐를 묻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요. 그러면 너희 어떻게 할 거냐? 하나님은 그토록 완벽하신 분인데 점도 없고 흠도 없는 분인데 그러면 너희 어떻게 할 거냐를 묻고 있는 거예요. 뭘 어떻게 해요? 항복해야지. 그걸 성도의 인생 동안에 성도가 처절하게 삶으로 경험한다니까요. 항복. 열심히 해야 돼요. 노력하세요, 여러분. 그리고 노력할 수밖에 없어요. 성령이 우리 안에서 손을 두고 행하게 하시기 때문에. 그러나 아유 많이 지켰으니까 요 몇 가지는 조금 실수해도 괜찮겠지. 그런 자리로는 절대 가지 말란 말이에요. 그렇게 열심히 노력해서 많은 부분 성공을 했고 성취를 했을지라도 그 조금 남겨진 여러분의 흠과 죄로 인해 고통스러워하고 아파하고 하나님 나 어떻게 해야 되냐고 100가지 지키다가 하나 거치면 다 어긴 거라고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나 어떡하냐고. 도저히 우리는 하나님의 그 목적지에 하나님이 요구하신 목적지에 도달을 못하겠군요를 알아먹는데 그걸 써야 되는 거예요. 열심을요. 나는 남보다 이만큼 열심히 노력해서 더 많이 성취를 해냈네요. 이걸 자랑하고 쌓는 게 아니라 말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다 진멸하라 하셨고 그들과 언약도 세워서는 안 되고 그들의 단은 반드시 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사사기 1장에서 보였던 것처럼 이스라엘은 가나안의 문명과 그들이 섬기는 풍요의 신에게 매료당해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내팽겨쳐 버렸어요. 이스라엘은 길갈에서 이스라엘의 삶은 하나님의 언약에 의해서 진행되고 성취된다는 것을 열두돌 비석으로 굳게 세우고 온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할례 언약을 행함으로 해서 인간의 힘은 하나님의 전쟁에 하나도 쓸모가 없다라는 것을 확인하기도 했어요. 그렇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언약에 의해 존재하고 하나님의 언약에 의해 진행되며 자라며 하나님의 언약에 의해 양육되고 언약에 의해 완료가 되어야 하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인 거예요. 그럼에도 이스라엘은 수시로 자신들의 눈과 귀에 의존하여 자기들의 되고 싶은 미래를 꿈꿨어요. 그래서 가나안 남겨둔 거죠. 유용하다고 생각하니까 남겨둔 거예요. 마치 사울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겠다고 좋은 송아지 남겨온 것처럼 그거 절대 기특한 생각 아니란 말입니다. 사울은 그 일 때문에 폐위당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악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뭔가 해드릴 수 있다라고 착각하는 거. 그렇게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눈과 귀에 의존해서 자신들의 되고 싶은 미래를 스스로 꿈꾸었고 그러한 본인들의 욕망에 반하는 하나님의 명령은 초계처럼 버리기 일쑤였단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협박하신단 말이야. 본문 3절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이거 하나님이 지금 땡깡 부리는 거 아닙니다. 이게 우리의 인생인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뭔가를 배워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은 민수기나 신명기 여호수아서에서 반복하여 말씀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이요.
몇 군데 한번 보죠. 민수기 33장 55절. 너희가 만일 그딴 거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의 남겨둔 자가 너희의 눈에 가시와 너희의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 거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요 나는 그들에게 행하기로 생각한 것을 너희에게 행하리라. 나는 가나안에게 내릴 심판을 너희에게 행할 거래요. 줄 거래요. 어디서? 이 땅에서. 이 땅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성도는 심판을 당하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무슨 말인가 지금 의아하신 분들 조금만 한번 더 들어보세요. 성도는 이 땅에서 심판을 받아야 돼요. 성도만. 그래야 영원한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아니 영원한 심판에서 벗어난 자는 이 땅에서 작은 심판들을 반드시 통과해야 돼요. 반드시 이성과 인격을 소유한 채. 여호수아 23장 10절 보세요. 너희 중 한 사람이 천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십니다. 누가? 하나님이.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너희가 만일 퇴보하여 너희 중에 빠져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친근히 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피차 왕래하면 정녕히 알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필경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절하리라. 이 이야기가 오늘 보면 사사기 2장에서 또 반복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아무리 교훈을 하고 심지어 협박을 해도 이 세상 매력에 대한 애착을 놓을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이 여실히 지금 증명이 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계속 협박하셨는데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오늘 본문에서도 그들이 이 하나님의 협박을 듣고 울었다 그러죠. 어이 그들이 회개했나 보다. 천만에요. 11절로 이어지거든요. 그들이 가나안에서 바알을 섬기더라로 이어져요. 울고 나서. 왜 운 거예요? 참 저 귀찮은 영감 계속 쫓아다니면서 방해만 하는구나. 내가 좋은 걸 갖는 걸 아주 꼴을 못 봐. 그리고 운 거예요. 인간이 그렇다니까요. 예수 믿는 우리도 그렇잖아요. 그랬을 때 어떻게 해야 되겠냐고. 하나님이 옆구리에 가시 스콜롭스 2, 3미터 되는 쇠꼬챙이 창이에요. 사단의 가시, 그 가시가 군사용어란 말입니다. 생선가시가 아니라. 그리고 이방인의 올무, 잘 생각해보세요. 이방인의 올무에 걸려 옆구리를 스콜롭스로 뚫린 분이 계시죠. 여러분 이거는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런데 이 심판을 우리는 죽을 때까지 이걸 못 놓기 때문에 이 심판을 예수님이 대신 받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 옆구리에 스콜롭스, 창이 뚫고 들어와 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누구에게서? 예수에게서. 그걸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런 걸 읽으면서 함부로 그래 이 세상 것은 사랑하면 안 되지. 예 좋은 결심인데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존재라고 내 의지를 발휘하여 그렇게 할 수 있는 존재라고 섣불리 판단하지 마세요. 그래 그렇게 살아야지. 살아볼 거야. 좋은 결심이에요. 해보세요. 그리고 안 되거든 그때 예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가슴 속에 꼭 새기시란 말입니다. 근데 오늘 보면 3절을 보면요. 히브리 원어로 보면 사실 그 단어 안에는 가시라는 단어가 없어요. 그런데 그 민수기나 여호수아에서 거기에 가시가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도 가시라는 단어를 그냥 넣어서 번역을 한 건데 들어가도 되고 안 들어가도 돼요. 그냥 정확히 번역을 하면 히브리 원어대로 번역을 하면 그들이 너희들의 옆구리가 될 것이다 라는 뜻이에요. 그 말은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서 너의 신부가 될 것이다 라는 뜻이에요. 옆구리가 될 것이다 라는 뜻은. 아담의 옆구리를 통하여 신부인 하와가 나왔죠. 거기에서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들은 옆구리가 된다 그러면 신부가 된다 라는 그런 뜻으로 썼단 말이죠. 하나님이 지금 뭐라 그러시는 거예요? 니들이 쫓아내지 않은 이방, 가나안 족속들을 니들의 신부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이 세상과 여전히 가늠하면서 살죠. 우리는 하나님의 신부라고 하면서 그렇지 않아요. 이 세상과 가늠하면서 살아요. 근데 누가 그렇게 만드셨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놔뒀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보라고. 조강지처들이 잘하는 말 있잖아요. 세컨드한테 간 남자에게 가서 한번 살아봐라 이벤트야.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그렇게 좋아? 살아봐 가서. 그리고 나에게 돌아오기만 해. 여러분 이게 탕자의 비유와 똑같은 거예요. 탕자의 비유가 그 이야기 하고 있는 거거든요. 아버지는 알았어요. 이 자식이 나가서 그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지. 돼지우리에서 돼지 쥐염 열매 다툼이나 하면서 살 거 뻔히 알았어요. 그리고 당시에 아버지가 살아있는데 유산을 미리 현찰화 시켜달라고 그러는 건 아버지 죽으라는 뜻이었거든요. 아버지 살인자예요. 그거 안 줘도 돼요. 그래도 계속 달라고 그러면 동네 사람들이 와서 돌로 때려 죽이게 돼 있어요. 신명기에 나오잖아요. 근데도 아버지가 줘요. 굳이 줘서 보낸다니까요. 가. 그리고는 그날부터 서서 기다려요.
가서 그 돼지들과 함께 살다가 와봐. 여러분이 그렇게 잠시 이 세상에 내려와 있는 분들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아버지 집에서. 그러면 여기서 배울 걸 배워갖고 가셔야지. 이 돼지우리 같은 세상에서 돼지 지엄 열매를 열심히 모아서 그걸 아버지 갖다 드리겠다고 모으고 있으니 우리 아버지는 부자라니까요. 근데 이 왼수들이 눈이 멀어서 돼지 지엄 열매를 꾹꾹 짜가지고 이렇게 모으고 있어요. 집에서. 이거 아버지한테 갈 때 가져가야지. 내 선행, 내 공로, 내 선교, 내 착함. 언제 하나님이 그런 거 갖고 오라 그랬습니까? 여호와를 알라? 힘써 여호와를 알라 그랬지? 언제 너희들 착한 일 많이 안 갖고 오면 죽여버릴 거야 그랬습니까? 탕자가 뭘 갖고 왔어요 아버지한테? 아버지 잘못했어요. 이 마음 하나 갖고 온 거예요. 우리도 그 마음 갖고 가는 거예요. 아버지 아담 안에서 선악과 제가 잘못 먹었어요. 집 나가니 개고생이네요. 그리고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집은 하늘이라니까요. 그런데 이 땅 돼지우리 같은 세상에 내려와서 왜 그 돼지우리를 잡고 금태로 시장을 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왜 그 쥐염 열매 갖고 다툽니까? 그러지 말라는 게 아니라 제가 이렇게 말해도 여러분은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달으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게 사사기의 이야기, 아니 성경 전체의 이야기거든요. 그때에 깜짝깜짝 놀라시면서 제발 예수님을 생각해 달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의 옆구리에 심부로 붙여둔 세상이 우리에게 가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계속 고통스럽게 살아요. 우리는 하나님만을 나의 신으로 경배하고 섬기며 살아야 되는데 모든 인간들이 그 이 세상 것들을 우상으로 삼아 피조물을 우상으로 삼았잖아요. 그게 로마서 1장이죠. 그 삶이 얼마나 허황되고 얼마나 어둡고 더럽고 추악한 삶인지를 그냥 열심히 배우시면 됩니다. 돈이 많으면 많은 곳에서 없으면 없는 곳에서 그냥 잘 배우세요. 그게 거듭되다 보면 그런 것들도 별로 문제가 안 되는 그런 지경으로 자꾸 성숙이 돼요. 그 성숙은 낮아짐의 성숙입니다. 우리는 그리로 지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 성도는요, 세상 사람들과 다른 점이 있는데 성도와 세상 사람들이 다른 점은 영의 눈과 귀가 열렸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은요, 하늘의 시각으로 봤을 때 하나님의 세계관으로 이 세상을 봤을 때는 하나님이 야 저것들 내 근처에 오지도 못하게 해 라고 말할 정도로 더럽고 추악한 좀비들의 세상이어야 맞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짐승까지도 못 오게 하라 그런 거예요. 가까이에 그런 곳이어야 되잖아요. 근데 온통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 세상이 굉장히 매력적이고 살만한 곳이라고 여기고 있어요. 그러면 영의 눈과 귀가 열린 사람은 이 세상이 어떻게 보이게 될까요? 끊임없이 자기는 이 세상을 막 사랑하고 있는데 내가 사랑하는 존재의 실체가 문득문득 보이게 되는 거예요. 정말 사랑해서 사랑하는 여인과 결혼했는데 가끔 여자가 구미호로 변해. 근데 진짜 구미호였어 그 여자가. 아닌데 내가 정말 사랑하는 그런 나의 이상형의 여자이고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다 해주는 그런 존재인데 가끔 구미호로 변해서 꼬리가 살짝살짝 보이고 그런단 말이죠. 그런 것처럼 우리는 이 세상을 육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영적으로는 십자가에서 이 육의 몸이 죽었지만 아직도 내가 달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굉장히 매력적으로 보여요. 그래서 행복한 가정생활도 꿈꾸고 출세도 꿈꾸고 부유한 삶도 꿈꾸고 자식새끼가 출세하는 것도 보고 싶고 여러 가지를 꿈꾸며 살잖아요. 정말 여기가 좀비들의 세상이라는 게 끊임없이 우리에게 자각이 되면 그런 게 우리에게 꿈으로 꾸어지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린 예수를 믿고도 이렇게 속고 있단 말입니다. 세상을 아름답게 보고 있어요. 그런데 영의 눈과 귀가 뚫렸다. 하나님이 열어주셨다 그래요. 그들에게 이 세상이 문득문득 어떻게 보이겠어요? 내가 너무너무나 사랑하는데 이 사랑하는 존재가 가끔 구미호로 들통이 나고 좀비로 보여져요. 얼굴 껍데기 안에 시커먼 해골이 가끔 보이는 거예요 나한테. 그럴 때마다 거기에 대한 애착을 조금씩 놓아가야 하는 게 신앙생활이란 말입니다. 그게 영의 눈과 귀가 열린 사람의 삶인 거예요. 근데 그게 고통스러워. 왜? 끝까지 내가 이 좀비에 대한 사랑을 못 놓거든요. 근데 이게 괴롭지 않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 그 즉시 너무 행복하고 기쁘고 안식 속에서 평안 속에서 자기는 한 번도 나와본 적이 없대요. 거짓말들 하지 마세요. 아니 실제로 그렇다면 그 사람 예수 믿는 사람 아닙니다. 어떻게 육의 몸을 입고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는 게 끊임없이 발각되어지는 현장에서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게 결국 저렇게 더러운 것이었나를 끊임없이 폭로당하는 현장에서 내가 괴롭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반드시 완성의 자리에 세우신다라는 복음이 있기 때문에 내가 기쁨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지. 늘 우리가 정신병자처럼 아이고 기뻐요 헬렐레 이게 안 된단 말입니다. 누가 예수 믿는 게 그렇게 기쁘다 그래요? 늘 하는 말씀이지만 이 중에서 자기가 죄가 뭔지 알고 예수 믿게 된 분 계세요? 어느 날 하나님이 찾아오셨고 그때부터 죄가 뭔지를 깨닫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걸 어디서 알게 되냐고요? 옆집 강 씨한테? 내 자신 속에서 발견하게 된단 말입니다. 내 자신은 나를 절대 못 속여요. 그래서 처절하게 내가 미워져야 돼요.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정말 부르짖으며 구해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와요. 네 안에 새 생명이 있단다. 지금 네가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건 사실 네가 아니야. 그건 죽었어. 그때에 그 속에 살아있는 나, 예수 안에 있는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이 육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그걸 신앙생활이라 그래요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제자들이 묻죠. 주님 마지막 때에는 어떤 징조가 보일까요?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겠고 처치의 기근이 일어나고 처치의 지진이 일어날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모두 재난의 시작이라고 그러죠. 재난의 시작. 근데 전쟁과 기근과 지진이 언제부터 일어났어요? 이 땅이 생기고부터 일어났습니다. 가인과 아벨 때부터 전쟁은 시작됐다니까요. 그러면 이 세상은 지금 어떤 지경에 처해 있는 거예요? 종말이에요. 심판에 처해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은 지금. 그걸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분명히 재난의 시작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이미 시작된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미 심판이 시작된 이 세상에서 여러분이 추구하는 게 뭐냔 말이에요 도대체가. 양복 입은 무당들 불러다가 예언받고 치유받아서 여러분이 얻고자 하는 게 뭐냐고요. 심판이 시작됐다라는 이곳에서 구명보트가 어딘가를 찾아야 될 사람들이 지금 타이타닉 호가 빙산에 부딪혀서 삽시간의 바닷물로 끌려 들어가고 있는데 여전히 갑판에서 파티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이 배가 지금 침몰하는구나를 아는 사람은 계속해서 재즈를 연주 못한다니까요. 아 이거 침몰하네 그랬더니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로 노래가 바뀌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영의 눈과 귀가 열렸다고 하는 우리가 어떻게 여전히 댄스곡을 연주하고 있냐고요. 인생 속에서. 여러분이 예언받아서 알고 싶은 게 뭐예요? 이 침몰에 가는 이 세상 속에서 심판받은 이 세상 속에서 나는 어떻게 얼마나 행복한 삶을 살게 될까가 궁금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자기 마음속에 이미 답은 다 갖고 있으면서 거기에 조금이라도 이렇게 부합되는 말을 해주면 좋아가지고 지 팔아서 헌금하고. 속지 마세요. 지금 계시가 또 떨어지면 여러분 하나님의 그 말씀 이 성경 전체가 일관성을 잃어요. 지금은 계시가 떨어지면 안 돼요. 예언이라는 건 계시예요. 반드시 계시여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니까. 그리고 그건 반드시 성경에 기록돼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은 그 많은 이야기들 속에 내 백성에게 꼭 필요한 말 요만큼만 내가 기록했으니까 요거 이상 알려고 하지도 말고 부족해하지도 말아라. 여기다가 더하거나 빼는 놈은 죽일 거야 그랬단 말이에요. 요한계시록에서. 근데 이 왼수들은 계속 하루에도 몇 번씩 받아 그걸.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대해서 그 10분의 1이나 그 내용을 잘 아세요? 이미 주어진 하나님의 계시도 10분의 1도 모르는데 또 다른 무슨 계시를 받겠다는 것입니까? 어떤 예언을 또 듣고 싶으신 거예요 도대체가? 전부 이 세상에서의 나의 삶이 궁금한 거예요. 예,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래도 적어도 그런 유치한 짓에서는 좀 벗어나야 되지 않습니까? 적어도 서문하기 위해서 설교를 듣는 사람이라면 여전히 거기 가서 머리 디밀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이 세상이 어떠한 상태이며 우리 인간의 실체가 어떤 존재인지를 폭로하는 건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오늘도 여호와의 사자가 그들의 실체를 확 폭로했더니 어떻게 했어요? 그들이 울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울리시는 분이에요. 억울해서 울고 나의 모습을 폭로당해서 울고 왜 하나님은 내 일을 이렇게 관심을 안 두나 원망스러워 울고 계속 울어야 돼요. 그런데 그런 성도의 울음은 전부 합력되어 선을 이룬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반드시 울음이 나와야 돼요. 여러분이 매주 설교를 들으시면서 그 말씀 속에서 여러분의 실체가 폭로되어졌을 때 울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왜 여전히 이 모양인가 안타까워 울고
그런데 왜 나는 여전히 세상이 사랑스럽지? 또 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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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 받아서 여러분 울다가 가는 거예요. 그 눈물을 하나님이 내가 닦아주겠다고 한 게 요한계시록입니다. 내가 그 눈물 닦아주마. 신세 한탄하면서 울고 억울한 일 당한 거 생각하며 울고 암흑의 집사 때문에 기분 나빠 울고 이런 거 말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알아가고 선악과 따먹은 나의 실체를 알아가면서 나오는 그 눈물, 그거 보겠다고 하나님이 가나안에다가 가나안 족속들 쫙 풀어놓은 거예요. 그리고 결혼시켜버리는 것입니다. 살아보라고. 그 과정 속에서 조금씩 마음을 놓아가는 게 우리 신앙생활이에요. 조강지처가 최고구나.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내 진짜 신랑 우리 하나님이 최고구나. 그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올바로 전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욕을 먹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사야서 50장에 보면 이사야가 말씀을 올바로 전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다 그래요? 등짝을 후려 갈기고 뺨을 때리고 수염을 뽑고 얼굴에 침을 뱉었다 그러죠. 이사야는 하나님이 보낸 예언자입니다. 하나님의 예언이 올바로 떨어지면 그런 일이 일어나야 돼요. 반드시 그런 일이 일어나야 돼요. 보세요. 이 엉터리 같은 이스라엘에게서도 울음을, 통곡을 끌어내는, 복임을 끌어내는 분이 하나님이시란 말입니다. 예레미야는 뭐라 그래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전하고 다녔는데 나는 하나님께 속은 것 같았다 그래요.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하는데 왜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멸시하나? 내가 하나님께 속은 것 같았다 그래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다시는 전하지 말아야지 그러고 몇 번을 결심했다 그러죠. 나 하나님한테 속았어. 다시는 안 전할 거야. 그런데 그때마다 마음이 불편하여. 이거예요. 인간은 항상 그렇게 가는 거예요. 심지어 말씀 전하는 자들까지도 그래요. 그렇게 연약해요. 아니 말씀 전하는 건 단순히 선지자 예언자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바로 선지자고 예언자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전부 그렇게 쓰세요. 삶에서 복음을 나타내고. 어떻게 우리는 이렇게 연약한데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은 저를 저렇게 살려내는가. 이게 복음이잖아요. 삶에서 복음을 나타내고 또 때로는 입을 통하여 또 복음을 설명하게 해요. 전하게 해요. 그런데 세상으로부터 엉뚱한 상상치 못한 대우를 받게 돼요. 우리가 세상에게 욕먹어. 근데 또 그 세상을 사랑하는 나 때문에 또 괴로워. 얘는 나를 막 싫다 그러는데 나는 걔가 너무 좋아. 성도의 삶에 쉴 새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이스라엘에게 가라 그래놓고 왜 갑자기 길가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려고 했는지 아세요? 아니 기껏 설득해서 가라 그래놓고 갑자기 찾아오더니 모세를 죽이려고 그래요. 하나님이 아들 할례시키지 않았다고. 또 십보라가 눈치는 빨라가지고 어떻게 알고 아들의 양피를 베어서 던지죠. 무슨 말입니까? 모세야 네가 지금 나의 지팡이를 갖고 이스라엘에게 복음을 전하러 간다. 그렇다고 네가 뭐 대단한 존재라서 내가 너를 택한 줄 아니? 너도 이렇게 죽을 놈이야. 너도 하나님의 할례 언약 아니면 너도 살 수 없는 존재란다를 가르쳐 주고 보내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은 분명히 세상에 편지로 향기로 살게 되어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잘나서가 아니에요. 문득문득 여러분의 삶에서 선교의 삶, 전도의 삶, 착한 삶이 나오는 건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예수를 살게 하시는 것일 뿐이에요. 아니면 위선이던가 내 자랑 위해서 하는 것이던가. 하나님은 그렇게 당신의 도구로 쓰시는 하나님의 백성들 속에서 쫓아다니면서 양피를 계속 자르는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피난편입니다. 피를 줄줄 흘리며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지어져가는 이들이 바로 성도인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죽이러 쫓아다니신다니까요. 그럼 바울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나에게 사형 선고 내린 것처럼 나는 매일 죽고 싶었다 그러잖아요. 마치 하나님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것 같았다 그러죠. 그리고 늘 나를 미말의 구경거리로 삼았다라 그래요. 자기가 개척한 교회에서 다 쫓겨나 찾아가지도 못해서 편지 썼더니 욕을 욕을 하면서 너는 말에 좋아한 놈인데 뭐 이러면서 다시는 오지도 말아라 이놈아. 뭐냔 말이에요 이게. 왜 바울을 그렇게 쓰냔 말이에요. 걸핏다면 감옥에 쳐놓고. 하나님은 바울 통하여 뭔 일을 하는데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바울을 점령해 가는 거예요. 그 과정에 하나님이 하나님 일 하시는 것일 뿐입니다.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의 삶은 계속해서 길가에서 복임으로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그 방문으로 점철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잘 듣고 뉘우쳤나 싶더니 금방 아이성에 가 있고 또 두들겨 맞고 금방 길가에 가서 아니죠. 언약을 확인하고 언약 광화의 자리에 있다가 또 금방 복임으로 가고
그럼 우리 하나님은 계속 불기둥 구름기둥이 되어서 계속 쫓아오시는 거예요. 길갈에서 보김까지. 우리는 그 하나님의 추적 앞에서 계속 우는 거고 엉엉. 누가 예수 믿는 게 쉽다고 그럽니까?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당신 쫓겠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니네 계산해보고 쫓아와라. 계산해보고 쫓아와라. 나는 머리 둘 곳도 없는 사람이야. 이 세상에서 나에게 그런 거 원하려면은 아예 처음부터 그만둬 이야기하셨어요. 여러분의 삶에 그렇게 어렵고 힘든 일이 닥치는 건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로 울라고, 제발 좀 울으라고, 이 땅의 헛된 재미에 빠져서 헛된 웃음 웃지 말고 제발 울라고. 드라마, 영화, 코미디, 스포츠, 술, 마약, 취미 굉장히 좋아 보이죠? 그거 진짜 재미 아니야를 가르쳐주기 위해 여러분에게 주신 거예요. 즐기고 재밌게 잘 살으라고 준 게 아니라 한번 먹어봐라고 주신 거거든요. 먹어봐라고 까나리 액젓 줬더니 맛있네 그러고 계속 마시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거 완전히 정신병자 아니에요. 뱉어야죠. 그거 뱉으라고 영의 눈과 귀 띄워줬는데 그 띄워진 영의 눈과 귀를 갖고 그걸 분별 못하고 있으면 어떡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열심에 의해서 끌려가고 계신 분들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닥치는 고난을 너무 어색하고 생경하게 받아들이지 마세요.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그 속에서 여러분의 실체를 올바로 바라보고 또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을 어떤 자리로 어떻게 끌고 가실 것인지를 잘 말씀을 통하여 정리를 하세요. 그러면 정말 든든합니다. 안전합니다. 혹시 사업이 조금 안 되고 우환이 좀 있어도 그거 하나만 든든하면 여러분은 안전해요. 기도하겠습니다.